중국 롤드컵 대표 선발전 2일차 패자조 결승 마지막 경기가 되겠네요. 세 번째 경기입니다. 로얄 클럽 그리고 IG 서로 1대1의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랭가 애니 벤. 랭가 애니. 네, 벤만큼은 쉽게 바뀌지가 않네요. 제드. 네. 누가 보면은 여기에 뭐 매치업에 아랑노랑 북경김치가 있는 줄 알겠어요. 네. 쉔을 한번 IG 쪽에서 이번에 벤을 해주네요. 그러네요. 네. 사실 피지를 막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줄 것이냐. 예, 여기서 무난하게 제가 생각도 그냥 피즈 배를 하는 게 안전하게 그게 나을 것 같긴 하거든요. 고민을 좀 오래 합니다. 네. 피즈도 무섭지만 아 자르반 어쨌든 화이트 지지는 할 적이 너무 많거든요. 다시 한번 레네톤. 네. 이게 레네톤으로 가자는 게 PDD가 워낙 언어침프를 잡아도 라인전이 너무 강력하니까 애초에 나는 그냥 라인전 강력한 챔프로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갓나이크는 자 이번에도 쓰레쉬를 일단 가져옵니다. 오래 고민하고 있는데요. 네, 보고 픽을 할 생각이라면은 네 그냥 서포트 하고 피즈를 가져와버린 선택. 오히려 쯔타이 피즈 뺏어오죠. 기대되는데요. 쯔타이의 피즈 일단 뭐 공식 대회에서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쯔타이가 피즈를 한 걸 본 적이 없고 아 물론 당연히 네. 잘하겠지만서도 왜냐면 지금의 그 로얄 쪽의 밴 리스트에는 쯔타이 저격 밴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네, 사실 또 카서스 열리면 그렇죠. 그 거의 했거든요 쯔타이가. 다시 한번 이즈리얼 네. 뭐 럭키 리진도 좋습니다. 바이 이러면 정글탑 정글탑이 진짜 강력하거든요. 너무 세죠? 예, 단전 싸움이라든지 2대2 싸움이 진짜 강력하기 때문에 웬만한 탑 정글 조합으로는 이기기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단 캐는 보이네요. 뭐 초반에 뭐 말리게 하는 거는 가능합니다만 아 그렇다면 내가 리신을 아 아트록스 나왔어요. 야 여기서 아트록스로 변수를 만들겠다. 네네 재밌는 장면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기대가 개인적으로 좀 됩니다. 그렇습니다. 케일? 케일과 지금 특패 아 케일로 미드 케일 네 락이 됐어요. 이게 그렇게 되면 예 예 미드 케일이랑 피즈 할만하죠. 예 미드 케일로서 결국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장인이 있으면 그 챔피언을 뺏어오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네. 장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챔프에 대해서 너무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잘 받아칠 수가 있다. 눈 감고도 그 쿨이 보이니 템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1초 차이까지 자기 몸에 배어있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렇게 가져가면서 파이어하기가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약간 그 궁극기의 임팩트가 강한 그런 챔프들로 하여금 카운터격이 될 수 있는 리산드라 케일이 가끔 나오거든요. 제드 상대로도 라인전 그렇게 강력한 제드 상대로도 케일로는 할만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 피즈 미끼 뿌리기 정말 이게 중재 쓰기 정말 쉬운 게 피즈는 아예 카운터를 세주잖아요. 3-2-1 네 3-2-1 중재 써버리면은 이게 궁극기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거든요 피즈는. 그렇죠. 그리고 미끼 뿌리기보다는 중재 쿨이 더 빠릅니다. 그렇죠. 거기에 키드의 코르키가 나왔어요. 야 이거는 키드도 코르키 정말 좋아하고 그렇죠. 3일째 버프 전에 이미 한번 코르키 썼다가 약간 쓴맛을 보긴 했습니다. 네 그때 트위치 카운터 치려다가 네 괜히
약간 좀 네, 눈물을 흘렸죠. 네네. 근데 그 당시의 코르키와 지금의 코르키와는 완전히 달라요. 일단 뭐 3일째 하나만으로도 얘기가 좀 달라졌다. 네. 이런 평가죠. 폭딜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랭크 게임에서 꿀을 빨고 있고요. 자, 탑에서는 레넥톤과 케넨이 만나게 되고요. 정글이 정말 재밌겠네요. 정글에서는 예, 바이가 절대 리신 상대로 그 맞싸움에서 밀리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경기로 정말 나가냐 안 나가냐 결과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이기면은 일단 사실 결승전보다 이게 더 지금 흥미가 예. 있는 경기가 되는 겁니다. 로드가 진출은 확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긴다면 일단 진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레넥톤 영약 시작. 케넨 도란 검. 케넨이 네, 먼저 네. 사라진 기간 등위로 지금에서 빠져 나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갈라이크가 함부로 지금 무자비한 포식자 찍지 않고 기다렸던 거죠. 이거는 일타쌍 야 일타쌍피예요. 네, 신의 한 수네요. 알고 있다 이거죠. 저저 와달 거. 지금 정말 뼈 아팠던 거는 좀 마이크 꺼진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해보세요. 아, 예, 그러네요. 네, 그 1분 라도 아니었거든요. 네, 이거 화나요. 샤오샤오 부들부들. 자, 어쨌든 본인들의 정글을 먼저 먹을 계획인 것 같고 라인사부터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피즈 탑 뭐 바텀 듀오가 미드로 뭐 이런 식의 움직임 많이 생각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아이지도? 아이지도? 예. 네. 아 지금 예 그렇죠. 상대 지금 블루죠. 네. 먼저 여기를 먼저 가고요. 자, 이렇다면 로얄 이제 바이는 상대 정글 쪽 달려야죠. 오는 길목에 저 미드 쪽 와드로 봤을 것 같은데. 일단 케넨이 케넨이 바텀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정글 쪽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블루로 가죠. 네, 남의 블루로. 예, 블루로 가죠. 룰루가 일단 같이 가지고요. 결국은 이제 굉장히 흔하디흔한 중국에서는 각자 남의 정글 한 번씩 먹고 우리 정글 한번 먹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확실히 이제 화이트지를 피지 상대가 쉽지는 않다라는 느낌이네요. 바텀 되고 왔습니다. 네. 이제 뭐 버틸만 하죠. 살만해요. 저게 저 코르키 견제하려고 괜히 왔다가 저 인광탄 그렇죠. 평타 네. 인광탄 인광탄 평타 이런 식으로 이게 인광탄 즉발 데미지라 그냥 평타 맞으면 코르키한테 평타 맞으면 그냥 인광탄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정확하게 쓰고요. 이거는 갈라이크 무조건 잡고 전멸 쓸 필요가 있어요. 아 영향 먹었는데 영향을 믿고 혹시 전멸을 살 수 네. 있을까 했는데 이거는 전멸 빠지면서 영향까지 낭비한 꼴이 됐습니다. 아무리 빨리 살아난다고 해도 네. 레톤의 스킬트리가 자르고 토막내기 이렇게 썼는데도 예, 한번 에어본 때문에 안전하게 피하기가 힘들었던 모양이네요. 네. 아니, 처음에 피지를 긁질 못했던가. 그렇죠. 자르기가 들어가야 토막을 낼 수가 있거든요. 네. 하여튼 이제 약간 몰리긴 했습니다만은 뭐 CS는 그럭저럭 나쁘지 않습니다. 키드보다는 그리고 우지가 CS는 더 앞서고요. 아 이거 야 진짜 집요하게 파주네요. 너무 집요한데. 네. 오자마자 라인 복귀하자마자 지금 잡힌 걸로 보이거든요. 네. 이건 뭐 파도 그러니까 어쨌든 너희들이 전멸까지 쓰면서
맞으면 야 우지 지금 근데 아 이거 잡히 거 치면 살 야 번개 질주 쿨이 1초만 빨랐더라면 야 이게 근데 저 부시 안에서 PDD의 플레이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오 이거 이거는 아 와드 체크를 못했죠. 설마 여기가 와드가 있을리라고는. 야 이렇게 더블 키를 가져가고 오 저 우지는 슬로우 걸렸어. 그쵸 탑이 탑이 탑이를 누리겠어 탑이를 누리겠어 탑이를 누리겠죠. 하다가 다시 우지 야 레드 붙이고 슬로우 이거는 잡히네요. 네아 이거는... 키드가 예, 막사라도 어떻게 쳐보려고 발키리까지 쓰면서 왔는데 안 됐고. 근데 PDD가 부시에서 약간 그 피변사를 피해주는 플레이까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놨었는데 굉장히 아쉽게 됐죠. 레벨 차 2레벨 차입니다. 아무리 좀 뭐 레니튼에 비해 말랑말랑한 라고 해도 어이 아프죠. 항상 피진 조심해야죠. 타워 안으로 타워 안이라고 해서 안심했다가는 예 들어와서 죽이고 그냥 장난치기 제간동이로 그냥 빠져나가거든요. 네. 아무렇지도 않게 진짜 짜증나죠 그럴 때. 만화가 많진 않습니다. 어? 어? 이거는 전멸. 자 마지막 한 대인데요. 긁고 점화 아, 데미지. 네. 이거는 깔끔하게 하네요. 예 피지가 만화도 없는 상태에서 너무 호기를 부렸죠. 네. 앞선에서 적당히 좀 하다가 빠졌었어야 되는데 잠자는 악어의 코트를 건드렸네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뭐 2킬이나 내줬습니다만은 솔킬 가능합니다. 아 이거 정말 제대로 아직 오래 네 반면 아직 오래비였기 때문에 이거 잡히면은 그냥 그 회색하면 볼 수 있는 상황이었죠. 네 양팀 모두 지금 정말 엄청나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가 실제 롤드컵 진출이 달려있는 그렇죠. 경기예요. 생각해보면 결승전보다 결승전보다 이걸 먼저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지금 기분상에는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아 이것도 버그 큰일났네요. 코르키 못 들으셨나요? 오도도도도 하는 소리 저 개 틀린 건 소리가 네. 있나요 혹시? 보는데 스킨은 쓰지 않았는데 소리가 계속 들려서 둘이 한 번 클릭 한 번만 해보시죠 코르키 좀. 굉장히 들었거든요. 맞네요. 끝난 데까지 네 이 소리 들어야 네. 돼요. 키드가 있으면 비틀린 것을 들어야 된다고요. 끊임없는 기경을 당하게 생겼네요. 이거 좋냐나 이거 더 세거든요. 아 이건 진짜 센데 이거. 웬만하면 키드 하면은 보지 않는 걸로. 아 네 진짜 센 소리네요. 제가 적어도 무드 버거 중에 아 이거 와드 체크했고 로키 오 회기 자 뒤쪽에 중재 일단 중재 믿고 들어갔고요. 로키 하지만 일루전 로키 살았어요. 로키 살았어요. 네. 일루전도 아 저 아, 이거는 쫓아가기 힘들죠. 네 뒤쪽에 캐넨도 합류하고 있고 야 중재가 근처에 키트 있어요. 네 다시 멀어졌어요. 중재가 하나 해줬네요. 네 이건 진짜 좋았네요. 너무 패기롭지 않았나 했는데 스타이 어? 아 변덕쟁이 야 탑이 적절한 변덕쟁이 네 정말 좋았네요. 이거 저기에서 미끼 뿌리기 뿌린 다음에 슬로우 걸어놓고 자기가 장난식 재간둥이로 빠져나가면은 이거 그냥 살 수 있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변덕쟁이로 상대 스킬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든 이후에 잡아주는 네 아주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네 스킬 연계가 좋았죠. 계속 이번으로 인해서 5대3으로 로얄클럽 다시 앞서가게 됐습니다. 글로벌 네. 골드는 1000골가량 나고요. 아직까지 타워가 밀린다던가 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팽팽해요. 지금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없어졌어요. 야 이거 자가치유는 처음인데 걸렸어요. 그런데 다이에요. 네. 근데 저거는 조심해야죠. 지금은 상대 라이너의 위치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바이에게 공격을 퍼부을 수 있는 거지. 바이가 지금 6렙이었기 때문에 상대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런 식으로 바이에게 공격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지금 상황이었죠. 네. 보였기 때문에. 자, 4배 3 명이가 있거든요. 1차 상황. 그렇죠. 자, 일단 전멸로 빠졌는데 사실 찍 중재 야 살았어요. 샤오샤오가 오히려 자 근데 키드 위험하거든요. 발키리 하지만 일루전이 막 오긴 왔어요. 네
아, 다행히 다는 이제 로얄 쪽에 이제 전멸이 많이 이제 빠진 상태여서 네. 따라가지는 못했죠. 네, 기대 정확한 판단이었네요. 일루전 아 이렇게 탑일차를 먼저 밀어냈습니다. 일루전도 아트록 정보를 계속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었던 모양이네요. 그렇죠. 떴고 그리고요, 탑이 하지만 본인의 급성 야 이건 이게 여기 딱 꼈어요. 그렇죠. 이게 패시브 쓴다고 해도 잡히죠. 이게 아이지는 네. 공격할 때 모든 변수를 다 생각해야 되는 게 의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챔프가 로얄 쪽에서 많아요. 케일의 중재라든지 룰루의 급성장 같은. 아 이거 이건 럭키가 네. 네. 이거는 괜히 자 이거 2차가 2차를 과연 지킬 수 있을까요? 예 이거는 좀 체력이 많네요. 금방 이제 예, 2차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갈라이크가 교환을 빠르게 하고 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재라든지 급성장 쿨타임 쿨타임은 항상 이제 체크를 해야 되고 그게 체크가 안 된다면 항상 그게 있다라는 가정하에 공격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중재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쿨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늘렸긴 늘렸는데 여전히 짧거든요. 그렇죠. 네. 예전엔 좀 말도 안 되는 거였고 자 일단 미드 쪽으로 쭉 올라가고요. 타워 자체는 1대1 같습니다. 이게 미드라이너가 네. 이 미드라이너 CS만 봐도 경기 양상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볼 수 있어요. 미드라이너의 CS 네 미드 아 그렇죠. 아, 그 네? 라인 스왑을 했었죠. 네. 예. 아무튼 미드라이너 K 네네네 잠시만 정신 차리세요. 정신을 놓고 있네요. 네. 아, 예. 네. 어떻게 민망하시면 저도 헛소리 하나 들어드릴까요? 그러나요? 아무튼 예, K1과 피지 피지가 똑같죠. 어쨌든 라인 스왑을 하긴 했습니다. 라인 스왑을 하긴 아 형님 네. 아,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네 그렇죠. 아 뭐 약간 멘붕하신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재밌는 건 아닌데. 굉장히 실수하시네요. 네, 본인의 실수를 이렇게 즐거워하시다니. 아, 그 민망해서. 아, 민망해서. 민망해서. 샤오샤오 고통 받나요? 아, 비전 이동. 야, 아, 3일체 이게 3일체 효과거든요. 전혀 아니었어도 왠지 레드 죽었을 것 같긴 한데. 아, 커져라 들어가. 급성장까지 에어번 하나. 살았네요. 죽을 텐데 살았어요. 일루전 지금 패시브 없어요. 기껏 왔더니 아토스 패시브 아까 빠졌죠. 럭키? 쉴드 어? 아 지금 굉장히 아쉬운 게 네. 이 바이가 네네네. 순간 여기서 룰루가 쉴드를 걸어줬거든요. 네. 근데 포타 한 방 맞고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서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저는 렉인가 했어요. 근데 포타 한 방 맞았는데 약간 실패로 남아 있었거든요. 룰루 네. 쉴드 때문에. 네. 아, 살 수 있는 거를 너무 섣부른 그 와중에 쯔타이가 가나이크 사명시켰고요. 무슨 상황이었는지 모르겠네요. 탑에서 2차 타워를 지키고 있다가 일어난 네. 일인가요? 자, 뭐 이게 상황이 정신없이 갑니다만 로얄 클럽이 일단 여러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골드도 이제 3천 골드를 넘겼고요. 네. 아 지금 레톤 자체가 굉장히 지금 수비적인 템트리로 가고 있거든요. 상대 2AP 조합의 지금 방어적인 헤르메스의 발 헤르메스 2티어 신발을 굉장히 빨리 올렸고 네. 거기 음점자의 망토까지. 아 이거는 힘들네요. 지금 아 잡아 너무 아프네요. 아 이거 스킬 네. 한번 캔슬됐죠. 와 지금 이지렬 딜 엄청나거든요. 야 그 무빙이 태양성구 무빙으로 피하고 팔찌 열렸습니다. 일단 도망가야 돼요 이거. 어 이렇게 되면 이게 달라지는데요. 키드 급성장 근데 피즈가 아, 야 좀 더 피해주고요. 하지만 죽겠네요 이거. 죽겠죠. 아 그 와중에 좀 어 이건 이렇게 되면은 타비도 이거는 네 아 반대로 들어올 수 있죠 둘 다.
네. 네. 지금 굉장히 위험했죠? 네. 타워 어그로 피하려 장난치기 제한동이를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오히려 타워 어그로를 끌었어요. 네. 자, 이거 다시 또 분위기를 어느 정도인지 전환을 좀 시키는 그런 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글로벌도 차이가 크게 줄진 않았어요. 우지와 탑을 잡았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또 좋은 성과이긴 한데 여전히 슬로우 얼리 그냥 또 키드가 도와줘 살려주네요. 네, 키드가 한번 일루전 살렸습니다. 충전하고 있거든요. 네. 아, 확실히 딜 자체 정말 잘 들어가네요. 네. 키드. 아, 지금 레네톤의 방 좀 체력템 이 좀 더 필요한 상태라고 보거든요. 최대한 거인의 허리띠 하나와 최사살 조끼까지는 있어야 앞라인에서 지금 케일과 이즈렐의 성장이 너무 좋아서 네. 앞라인에서 레네톤과 바위가 버텨주기만 하더라도 충분히 지금 케일, 이즈렐이 캐리가 가능한 상황이에요. 룰루가 거기에 이제 급성장으로 조금 더 도움을 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네톤의 지금 템 보유가 시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뭐 계속해서 이제 좀 그런 쪽으로 많이 가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AP이기 때문에 네. 네, 마법 저항력 쪽으로 좀 투자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제 로얄의 분위기가 좀 더 좋은 상황이라 케일의 중재와 이 룰루의 급성장이 굉장히 까다롭게 작용하거든요. 계속해서. 네, 그렇죠. 이거 죽어야 되는데 죽질 않는다는 네. 거예요. 특히나 이 피지의 한방 딜에 이즈리얼이라든지 케일이 잡혀야 되는데 안 잡힌단 말이에요. 네. 아, 이게 약간 지금 제가 식곤증 잡고 와가지고 걸렸어요. 또 실드 캐넨 들어왔고 잘 들어왔는데요. 아, 근데 중재 바이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피지 딜 이제 급성장 빠졌죠. 급성장 아니고 중재 둘 다 빠졌죠. 자, 이러면 아이즈가 할만하죠. 이러면 할만해요. 그렇게 떴고 야, 여기서 레톤 등장. 레톤이 좀 늦게 등장해 내서 히드를 먼저. 야, 근데 우지가 살아서 딜을 계속했어. 우지가 보세요. 우지의 칼팅 기가 막히네요. 야, 여기서 우지가 일단 화이트가 그 작은 피로 살아나간 게 굉장히 컸고 레네톤이 좀 뒤쪽에서 합류했기 때문에 약간 좀 늦은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래도 뒤늦게나마 합류를 해줘서 앞선에서 잘 맞아줬고요. 우지가 네. 끝까지 살아서 카이팅을 했던 게 정말 컸네요. 네. 이거를 어우도 잘 끌어줬고 죽지 않고 잘 끝까지 막 딜을 많이 잊었습니다. 우지 이지리얼 정말 대단하네요. 이번한테로 더욱더 많은 이득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일단 앞선에서 네. 그 바위를 살리려고 그 급성장과 중재가 둘 다 빠졌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그 거침없이 IG가 이제 밀어붙이는 형상이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바위와 다른 챔피언을 잡기 위해서 좀 스킬을 좀 딜을 많이 쏟아 부었던 게 오히려 그 우지의 프리딜의 구도를 만들어줬던 게 IG로서는 큰 패착이었네요. 네. 글로벌 차이는 도대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7000골 차이가 됐네요. 로얄 클럽이 월드컵 진출 하나요? 이렇게 되면은 작년 WE, IG, 시즌2의 강자들 모두 못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국내에서 이제 CJ가 못 나가고 이제 소드가 네, 소드는 네, 올라오고 있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중국은 정말 판도가 이 대만 쪽도 그렇고요 정말 빠르게 바뀌는 것 같아요. 국내도 좀 분위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두 팀 중에 한 팀은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경기 아직 모릅니다. 아이즈도 굉장히 저력이 있는 팀이죠. 또 매우 꾸준한 팀. 그간의 로얄 팀은 좀 기복이 좀 있어요. 1세트, 2세트 사이의 기복은 둘째 문제고 이 팀은 라인전 페이지, 한타 페이지에서 기복이 갑자기 달라지고 막 유일하게 그래도 1인분 이상을 해주는 게 우지 선수죠. 네, 근데 우지는 그렇게 잘하는 대신에 던질 때만큼의 기동 타격! 야, 이제 캐넨 물었고요. 중재! 네.
끝나면 급성장. 그렇죠. 이렇게 연계까지 들어가네요. 하지만 미끼 뿌리기로 마무리. 자 일단 뒤쪽에 우지가 살아요. 피지가 마무리. 아 우지 잡혔어요. 좀 치타이 잡고. 자 근데 일단 딜 넣었고 그래도 다 넣어줬거든요. 아 근데 갓나이크가 있긴 해요. 스턴 있거든요. 무자면 보시죠. 야 이거를 피디디 죽어요. 스킬 쿨이 좀 길긴 합니다. 돌아오는 순간 아 이건 자르고 야 예, 무자비야 보식자 양떼두룩 양떼두룩 자 양떼두룩 썼죠 야 양떼두룩 썼죠 야 번개질주도 조금 길거든요. 악어승 네 악어가 이겼네요. 악어 정도면 뭐 지 정도는 잡아줘요. 이게 바위가 파고들면서 앞선에 네. 바위에게 중재와 급성장을 모두 넣어주면서 바위의 좀 생존을 높이려는 지금 스킬 사용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어디 죽었다고 하더라도 네, 근데 제가 봤을, 네. 제가 봤을 때는 중재 정도는 바위에게 써줘도 되겠는데 급성장 정도는 아껴줘도 될 법한 게 급성장까지 다 바위가 다 받아도 거의 그냥 앞에서 탄챔프 물고 지금 산화하는 느낌이에요. 네. 네. 그렇게 되면 굳이 뭐 두 스킬 다 쓰고 둘 중에 하나 정도만 바위에게 집중을 해주고 나머지 하나는 다른 챔피언을 위한 활용을 해주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네네. 같네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궁극기 중재 뭐 이런 뭐 크레센도나 아니면 급성장 같은 거 차고 삼촌 아 전멸로 네. 빠졌죠. 두 개나 이렇게 받고도 죽으면 막 궁 빨았다고 좀 하잖아요. 그러기는 또 이니셜을 또 잘 해줬기 때문에 뭘 빨아요? 궁 빨았다 그런 말 안 하나? 나만 하나? 아, 쓰겠죠? 네. 네 저만 못 들은 걸 수도 있고요. 저 딱히 누가 들었다기보다 그냥 제가 쓰는 네. 말이라서 그래? 아 나 또 아니 너 왜 쓰는 줄 알았는데 네 아니 궁빠라떡을 하잖아요? 이러면 보통 들은 말이잖아요. 근데 아 샤오삼촌 아까 비슷한 자리에서 있는 거 봤는데 아... 네 같은 데서 또 당했습니다. 아무튼 뭐 네 그런 거 치면 이미지 자체를 그냥 보여줬다고 봐도 되겠죠. 자 뒤에서 한번 노려 봐야 되겠는데 그래도 불안하거든요. 약간 불안하긴 합니다. 글보글도 차이 아 바로 딜 중지 네. 그렇죠 이거죠. 레네톤에게 공격적인 급성장 중재 K 자신에게 쓰고요. 네, 좋냐 씁니다만 이거는 마무리가 되겠죠. 되죠. 여기서 아 IG가 이렇게 되네요. 라인 정리 네 그렇죠. 라인 정리죠. 네. 바로는 스치면서 이제 공속 올려주고 네. 아 결국 로얄의 진출이 거의 유력시 되고 있죠 지금. 그렇죠. 네, 11,000골 차이입니다. 근데 시간이 22분 23분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 말씀드렸던 레네톤의 추가적인 템 란두인 정리 있었고요. 네. 네. 지금 됐으면 뭐 슬슬 자기 하고 싶은 거 좀 해도 됩니다. 그렇죠. 지금 로스터 산 걸로 와서는 야만의 네. 몽둥이 살 것 같고요. 네. 네. 케넨도 존냐가 이제 빨리 나와야 지금 이름이 되겠는데 아, 네. 존냐 대신에 중반 타이밍에 지금 딜링을 생각을 해서 기괴한 가면을 갔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존냐 타이밍도 많이 늦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존냐 1팀에만 있어도 사실 아까 분명히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상대가 그런 거를 약간 무위로 돌리는 스킬 두 개나 있죠. 중재 네. 그리고 급성장입니다. PDD 케넨도 그때 존냐의 모래시계 없으니까 왜 럭키 선수가 진짜 그 공기 활용 판단이 좋은 게 캐넨을 물고 들어갔거든요. 일반적으로 존냐가 있는 캐넨은 그렇게 물 수가 없어요. 근데 캐넨 존냐가 없으니까 룰루를 물었는데 이거는 잡을 수가 없죠. 룰루를 서포터를 물었는데 이거를 잡을 수가 없어요. 들어가다 진짜 뭐했죠. 그렇죠. 거기다가 날카로운 성들이 쿨 거의 왔거든요. 이제 거의 실쿨 남았습니다. 실쿨 남았어요. 들어갈 타이밍을 약간 놓쳤네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이제 지는 구도가 됐습니다. 이거 바론이 좀 많이 부담스럽긴 합니다. 템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고요. 아까 얘네가 했던 아트록스는 이렇지가 않았는데 말이죠. 일루전 지금 맘대로 되지가 않아 속상합니다.
거의 지금 무난하게 로얄의 승리로 끝날 것 같은 분위기가 됐고요. 캔 지금 케일의 리치메인까지 있어서 이러면은 퍼터 깨는데 네, 조금은 또 속도를 보여주죠. 예, 퍼터 깨는 게 지금 굉장히 이거 궁극기가 자우자우 영웅과목 너무 허무하게 들어갔습니다. 저 그렇죠. 저 영웅과목 피해서 지금 무빙해졌죠 로얄이. 네, 근데 지금 일단 뭐 투준한데 의미가 없어요. 없었어요. 일단 간날클 체력 많이 빠졌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 못. 야, 딜. 와. 슈댐이 무슨 말도 안 되네요. 야, 샤오샤오 그 영웅감어 궁극기 쓸 타이밍이 아 너무 안 좋았죠. 네, 살짝만 돌아가면 되는 위치였기 때문에. 그렇죠.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냥 영웅감 무시하고 이렇게 우회했죠. 아, 이렇게 IG 2연속 롤드컵 진출이 좌절이 되는 순간입니다. 중국 롤드컵 대표 선발전 2일차 패자조 결승 IG 대 로얄클럽의 경기. 로얄클럽이 2대1로 승리하면서 그랜드 파이널 최종 결승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작년에 WE와 IG는 네. 롤드컵 진출에 실패했네요.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 뭐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른 것이겠죠. 다음 시즌을 노려봐도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서 저희는 최종 결승 OMG와 로얄클럽 곧바로 리벤지 매치네요. 그렇습니다. 네. OMG와 로얄클럽의 최종 결승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